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 저희가 연주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신 건가? 네, 아닌가? 네. 저희는 이제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 곰치팀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실화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험한 내용을 일기 쓰듯이 네, 곡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첫 번째 곡은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제가 대학생활 할 때 좋아하던 여성분이 있었어요. 네, 그 여성분 네, 누가 오하셨죠? 네, 쿠폰 주려고 내가 쿠폰 있거든 오늘.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성분이 커피랑 선물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린라이트인가 이런 착각을 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제목 도끼병 들려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마리 먹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곡은
그 아까 제가 그 도끼병 걸린 그 여섯 분이랑 결국 제가 이제 그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네,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서로 닮아간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작곡한 곡입니다. 닮아라는 곡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래할게요. 1, 2, 3.
아, 저 잠깐만 일단 마이크 좀 부탁드리고 다음 곡은 그 아이유님의 8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노래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방면으로 제가 만족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옛날 노래도 준비했거든요. 높은 자리에 바다의 노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불쌍해 깊은 속을 한 그대가 저마다 인도와 외로운 시대가 탭탭탭탭 가로 내리기 제가 좀 빨리 시작했나? 아이돌 노래. 그 요새 그 좀 잘 나가시는 네, 우리 세라핌 노래 해봤는데 아, 역시 이제 저 이제 꼬마 아가씨들의 그 귀를 만족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돌 노래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 제가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삑사리가 나면 네, 크게 웃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르세라핌의 피어리스 네 들려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열정을 받으면 제가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아시죠? 네. 한 말머리 들려드릴게요.
작잖아요. 저 다음 공연 또 있다니까요. 에이, 그 소리가 너무 작다고. 에이, 더 크게. 한 번 더. 일단 한 곡 더 하고, 네. 한 곡 더 하고, 제가 사실 쿠폰이 한 개 남았거든요. 네. 쿠폰 드릴 분, 네. 마지막 곡 하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타 맬게요. 네, 정말 신나는 곡으로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다들 신나고 싶잖아요? 네. 아, 네. 아, 좋습니다. 네. 역시 장유 문화 시민. 네. 제가 마지막 곡은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딱 듣는 순간 아시는 곡으로, 딱 듣는 순간 아, 이 곡이구나 하는 곡 할 거거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날씨도 좋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 아가씨 웃어서 감사합니다. 밴드 곰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곰치 밴드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것으로 김해 청년 아트 트리 1부 공연 밴드 공연 마쳤고요. 저희가 다음에